우리 인사부터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 여기 천사들이 해맑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기에 크고 작은 삼각형, 사각형 늘어주세요.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우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이 되었어요. 자, 두 번째. 하나, 둘, 셋! 하늘을 향해 우뚝 선 삼각형도 만들어지고요.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하나, 둘, 셋! 와, 직사각형까지! 정말 멋지죠? 자, 지금부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왕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이 있으라 하시니 땅이 열리고 흘러흘러 넓은 바다도 펼쳐졌어요. 어? 푸른 바다 속에 뭔가가 꿈틀거리는데? 뭐지? 아, 싱싱한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네요. 어? 들리세요?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 저 푸른 창공에서는 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새다! 어디 그 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도 선물해 주셨어요. 아, 좋은 냄새! 그리고 이 땅의 종류대로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이번에 나올 동물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과연 뭘까요? 아, 역시 눈치가 빨라. 우리 같이 인사해봐요. 여우야 안녕.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선 그 형상대로 흙을 빚으시고 매일매일이 행복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나타났어요. 뱀은 하와에게 다가가 속삭입니다. 저 선악과를 봐. 탐스럽지 않아? 하나 먹어봐.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하와는 싫다고 거절을 하죠. 이걸 딱 한 입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걸?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에구머니나 안돼!
먹고 눈이 밝아진 그들은 나무 뒤에 숨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네요.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하네요. 하나님 말에 불순종한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평안과 화답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멀어져만 갔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죄와 절망이 가득했고 죄의 올무에 빠진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쁨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눈물과 탄식이 가득했죠.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의 눈물을 위로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선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결심하셨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던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깨어진 가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도다.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을 얻었고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 여기서 끝!